국내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도매 평균 판매 단가가 60만 원에 육박해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시장 조사 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올해 한국에서 팔리는 스마트폰의 도매 평균 판매 단가는 529달러로 우리 돈 약 59만 원에 달해 650달러를 기록한 일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. 한국과 일본의 스마트폰 도매 평균 판매 단가가 높은 이유는 한일 두 나라에서 고가의 프리미엄폰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3위는 490달러를 기록한 미국이었고 호주와 영국이 뒤를 이었습니다.